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이재명계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 성공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 윤 전 총장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름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장지만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지사의 발언이 꽤 흥미롭습니다. 예쁜 포장지만 보여주고 내용물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견제구를 조금씩 이재명 지사도 시작한 겁니까? 글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5.18 메시지 낸 이후에 보면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정세균 전 총리께서 또 김두관 전 지사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구 날렸지 않습니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날렸는데 결국은 범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들 전체가 아마 좀 뭔가 위기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읽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저 내용 자체가 액면 문장만 가지고 본다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 자 그러면 4년 전에 준비됐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그럼 부동산 정책 성공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 양극화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성공하셨습니까? 청년 실업률 감소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시원하게 이게 해결되는 게 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만큼 사회의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 하나 가지고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어쩌면 이게 젊은 지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확확 이렇게 끊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게 30대 후반에 마크롱 대통령을 이게 30대 후반이 알면 뭘 알겠고 경험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선택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30에서 40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율이 나왔던 것은 예. 박근혜 정권 때 살아있는 박근혜 정권 1년차 때 박근혜 대통령 탄생과 관련된 이 살아있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었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신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다고 하는 그 용기, 추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국정의 현안들을 돌파해 갈 기본적인 자질이 있겠다.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마 대선 후보들끼리는 좀 리스펙하는 모양을 보이면 존경하는 모양.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좀 빠지면 빠지지 그게 저렇게 치면 제가 볼 땐 또 거꾸로 올라갈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 의원님 말씀 중에 30대가 알면 뭘 한다고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순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다른 여권 인사들과는 달리 윤 전 총장을 직접 비판하진 않으면서도 그동안 꽤 묘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알듯 말듯 이재명 지사가 저런 말을 했다가 이제는 내용물 좀 보여달라, 알맹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 아닌가. 아까 김관록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윤 전 총장 빨리 나와서 국민께 검증 받아라 뭐 이재명 지사는 이런 얘기네요.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 친문과
말하자면 윤석열의 그 싸움 사이에서 약간 구경꾼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친문도 약간 견제하는 듯한 견제구를 날리면서 윤석열을 약간 띄워주는 듯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재명 경기지사 그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아, 나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다 흡수한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제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 상대방이 윤석열 총장이 걸리니까 이제 드디어 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아, 자신감이 붙어서 하는 발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걸 보고요. 저분이 참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이재명 지사께서. 예쁜 포장지. 그러면 포장지가 예쁘다는 건 인정을 일단 하시는 거네요. 포장지가 예쁘다는 수식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겉모습이 지금 보여주는 국민들께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예쁘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사실 보여주고는 윤석열 총장은 뭘 보여준 적이 없어요. 뭐냐면 그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에 의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져 버린 거예요. 아하. 예, 자기가 뭘 보여주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냥 우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본인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뭘 보여주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보여주고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될 그 마음 확고한 마음이 들었을 때 국민들께 딱 나가서 아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국민의힘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지도부에 의해서 이제 전략 전술이 나올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과 짠짠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들어오실 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은. 너무 단언하시진 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자신감의 표현이 포장지 내용물 이 발언도 나온 것이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0. 어쨌든 이 지사가 이런 발언, 저런 발언, 윤 전 총장에 대해 질문도 다 받고 이런 것도 다 이런 지지율 자신감 때문입니까? 이제 사실상 양자 대결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오차범에 아니든 바뀌든 앞선 지지율이 나온 거 하면 또 오늘은 이재명 그 지사가 또 앞선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 예. 또 한동안은 그 양강 구도를 깰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을 것 같은 것도 지금 뭐 좀 객관적인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제 그 분석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한동안은 이 지사 쪽에서는 이낙연 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기를 조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로서는 당내의 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혼자 가면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좀 같이 가는 걸 선호한다. 어느덧 이제 그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그 삐끗하면서 여당 주자로서는 이낙연 그 대표가 앞서가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낮아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주 낮아지거나 아주 높아지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 갖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다른 후보로도 되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또 내부적으로 공격받을 요인을 우려를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 이제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혔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비판을 조심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는 현역 의원 30명이 넘는 본인의 싱크탱크 성공 포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뭐 얘기 좀 보니까 이제 제대로 대선 시기가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여기는 어제 저희가 보도에 들었다시피 공정 상식을 기치로 하고 있고 공정은 똑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성장.
근데 이제 앞서도 아까 화면이 잠시 나왔는데 거의 30여 명 넘게 이 포럼에 합류를 했다. 원래 이 지사 하면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이 달라진 겁니까? 그렇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주류고 여전히 취약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전체 의원 수가 174명입니다. 거기에서 35명이면 사실상 그런데 지지율은 높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과거의 어떤 후보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가느냐.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힘이 돼서 강자 편승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른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분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지사에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지사의 어떤 캠프는 이렇게 대규모 메모드급 캠프를 꾸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개의 어떤 소규모 이 캠프 내가 캠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역할 뭐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지금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재명계 의원들이 어떤 면면을 봤는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다음 화면 바로 만나볼까요? 김 의원님,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이 싱크탱크에는 공동대표, 뭐 여당의 의원들, 그리고 중진, 여당 중진들, 안민석, 정성 의원도 있고 뭐 친조국계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김남국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글쎄요, 이 정도가 됐고 앞으로도 좀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쏠림 현상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내에서 거의 이재명으로 굳어져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벌써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일관된 흐름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나서 1위로 회복을 하질 못하잖아요, 보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예.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의미한 지지율이 단 한 번도 지금 나온 적이 없잖아요. 물론 뭐 총리직 그만두시고 나온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근데 어차피 9월 초순까지 지금 이게 이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기껏해봐야 지금 한 세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시간인데 예. 그 세 달 반 되는 시간 동안에 반전의 계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보기에는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이재명 지사 쪽으로 거의 모든 분위기가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판이 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지사 측의 싱크탱크 그러니까 여러 그 자문단들이 이렇게 면면을 구성했고 여기에 현역 의원 40여 명이 좀 넘습니다. 닻을 먼저 올린 쪽은 이재명 지사 쪽인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근데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본인이 정치 입문한다고 윤 전 총장이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포럼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일 또 전문가 집단의 윤 전 총장 지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포럼의 싱크탱크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윤 전 총장도 세가 좀 과시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를 보세요. 예. 대부분 정치인들이죠. 네. 예, 정치권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고요. 저는 아까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안에 지금 40명 훌쩍 넘었다고 하지만 네. 핵심적인 친문 세력이 여기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게 쉽게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지사 쪽으로 친문이 간다라고 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은 아직 자기가 선언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정치인으로 확 이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건 자발적 모임인데 마치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모임이죠. 근데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 말하자면 지식인 그룹 33명 왜 포럼이 발족됐다는 건 이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 더군다나 지금 송상현 교수님 송상현 교수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네. 예,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이런 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존경받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발제자를 하고 마치 이 포럼의 그 수장, 대장격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학계에서는 꽤 잘 알려지죠.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분의 교과서를 읽지 않고 사법시험에 그 당시에
그 붙지는 못했을 텐데 예. 거의 대부분 봤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대부분 전문가 지식인 그룹이 중도층입니다. 네. 예, 이쪽에도 저쪽에도 별로 쏠림 현상이 나지 않고 자기는 상식과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 있잖아요. 이 중도층을 윤석열 총장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윤 전 총장과 그리고 오늘 포럼을 연 새롭게 만든 이재명 지사 얘기까지 이제 대선 시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